미션 365.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도 국제화가 되어서 한국의 150여 나라 이상의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150여 나라에서 온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있고, 또 한편에는 그들을 접할 때 우리는 선교의 기회를 보고 그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우십이라고, 그 ISF라고 국제학생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섬기시는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. 네. 아, 저는 제 아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뒤에서 후원하는 전복진 장로입니다. 네. 네, 저는 ISF 본부에서 행정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임현경입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두 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네 분께서 아주 헌신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, 이 일의 그 유래나 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? 네. 아, 네. 1997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그 이상일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었고요. 대학원 학생이었고, 지금 현재는 총신대 신학과 그 교수님으로 계신 이상일 교수님께서 그 학생의 신분으로서 주변에 그 유학 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유학 왔지만 딱히 어떤 특별한 케어나 성김 없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면서 학생이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. 네. 네,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학생의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셨군요. 네네. 네, 그렇군요. 우리 전 장로님께서는 이 사역을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임현경 사모님 또 간사님으로 지금 일하시는데, 처음부터 함께 같이 하시기로 동의하셔서 시작되신 건가요? 열심히 하라고 제가 얘기는 해줬었습니다. 그랬어요? 네. 예, 이거 뭐 한국말로 부창부수라고 얘기할까요? 같이 네. 통역을 하시는데. 예,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그 대학들이 이제 그 각 학교마다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로 아는데, 대략 그 유학생들이 그 non-Christian country에서 온 사람들이 많죠? 네, 90% 이상은 네,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국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자, 이제 그러면 뭐 대략 좀 사역 내용을 어떤 내용이신지, 뭐 보안상 문제가 안 되면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저희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이상의 캠퍼스에 그 무료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학생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어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매주 만나고, 그래서 육적인 필요를 돕다 보면 그들이 이제 영적인 필요도 느끼게 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. 한국어 네. 교실이 있고, 또 그 학생들을 그 한국 가정에 또 한국 교회에 또 홈스테이를 연결시키기도 하고, 또 그 한국의 여러 유적지를 방문하게 하는 역사 탐방도 있고요. 또 장학금을 주거나 또 의료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또 연결을 해서 의료 지원을 하기도 하고, 또 제가 특별히 서울대학교에 그 유학생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요. 그 유학생 가족들을 섬기는 일을 또 2007년도부터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유학생 가족이라 그러면은 청년들이 아니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군요. 보통은 그 학부 또는 석사, 박사 과정 중에 한국으로 치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24, 25세에서도 결혼을 네. 해서 와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, 또 박사 후 과정까지 마치려면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또 이 대학교 안에 그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, 이 사람들을 한국말을 가르친다고 그럴 때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한국말을 더 배우고 싶고, 물론 공부를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네. 절대적으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네. 그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자세나 그 열정은 좀 어떤가요?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배우려는 욕구들이 많고요. 또 각 학교마다 어학당이나 한국 코스가 있지만 가격이
상당히 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단기간에 한국어가 마스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네, 저희는 이제 한국어를 접촉점으로 해서 우정을 나누는 사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름이 펠로우십이군요. 네네. 예, 교제하고 친교하고 네. 예, 그러면서 도와주고. 네. 예. 그런데 처음에 그 접촉이 되면서 네. 그 크리스찬의 그 색채를 일단은 안 띄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? 예, 맞습니다. 저희는 한 어느 정도 관계가 될 때까지는 그저 사랑만을 보여주고 문턱을 좀 낮추는 네.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전도를 위해서 어떤 접촉하거나 목적을 띈 것처럼 다가가지 않는 게 일단은 전략이긴 합니다. 아, 그래서 네. 그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겠군요. 네네, 일단은요. 네, 그럼 네. 자기의 이제 필요를 돕고 네.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 아주 친절하게 좀 그 도와주고 네. 예,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예. 네. 뭐 좋은 그 예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. 실제로 또 어떤 열매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떠신가요? 네. 물론 그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단순하게 할 뿐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저희가 경험했던 경우가 있는데요. 예를 들면은 그 일본에서 온 그 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. 굉장히 좀 약간 까칠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만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깨지는 모습들.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에 그 왜 그 주가나에 있는 성경 신학교 오사카 성경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너무 대단한 열매네요. 어떻게 보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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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또 보람도 있지만 또 뭐 사역이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 있으실 텐데 네. 예, 뭐 그런 또 장애라고 그럴까요? 또 어려움이라 할까? 극복해야 될 문제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서로 생각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종종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네. 저희가 어쨌든 이 땅에 나그네들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또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갈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좀 인내하고 또 네. 많이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빨리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도 있고 네. 또 이렇게 그들의 반응이 느릴 때도 있고 네, 네 그렇군요. 맞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군요. 네, 네. 네. 자, 우리 전복진 장로님 네. 이제 좀 여쭤보겠는데요. 우리 그 성함이 네팔에 계시는 전학진 선교사님하고 비슷한데 혹시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? 예. 저희 형제 중에 막내 동생입니다, 제가. 아, 그러시군요. 우리 네팔의 전학진 선교사님은 뭐 전에 SIM으로 저 나이지리아 계셨었죠? 네네. 네, 그래서 이름이 진짜 돌림이신 것 같은데. 네. 예, 그러면 형제 분이 뭐 몇 분이나 되세요? 저희 9남매 중에 남자가 6입니다. 어휴, 다복하시네요. 예. 네. 그 전학진 선교사님은 남자 중에 넷째고요. 아, 제가 6번째입니다. 아, 그러면 남자 형제 중에 막내시군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 전 장로님께서는 지금 우리 임영경 사모님 이제 또 간사님으로 국제 학생에 섬기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역을 뒤에서 도우실 때 지금 이제 비즈니스 미션으로 이제 도와주시는데 예, 좀 어떻게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?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돼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고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행사 때 같이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같이 나눠주고 같이 가서 좀 있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조금 어떤 점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도 얘기도 좀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도 옆에서 조언 같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그런 측면만 있습니다. 네, 그러시군요. 이제 근데 우리 전학진 선교사님이 이제 형님이신데 네. 늘 뭐 오래 또 우리 전학진 선교사님 선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늘 접하고 계셨을 텐데
그 비즈니스와 선교의 그 연결 같은 거, 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예,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많이 도울까 그런 마음이 늘 있으셨을 텐데, 네. 예, 그런 평소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? 저희 비즈니스의 생각은 어차피 이 땅에서 내가 가져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,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현직에서 선교의 일을 담당하는 저희 형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,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자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고 하늘의 복을 하나씩 하나씩 더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이 많이 생각되어지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이나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예, 우리 전학진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정말 아주 베테랑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, 또 우리 전복진 장로님은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임영경 사모님 예, 그 간사로서 일하실 때 도와주시고, 또 비즈니스를 본인의 사역으로 하시는데, 예, 뭐 비즈니스가 쉽지가 않은 거로 알죠, 저희가 늘. 그런데 네. 특히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좀 일반적인 기업가들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,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마음속에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같이 그 속에 물들어서 그 사람들 행하는 대로 같이 가다 보면 나의 정체성이 많이 상실되고 세상의 흐름대로 계속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이 나한테 서지 않으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수주하고 또 관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이제 또 우리 전 장로님은 전 장로님 입장에서 어렵지만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계속하면서 선교를 도우시고 네. 또 우리 임영경 사모님 또 간사님으로 국제학생회를 계속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, 이제 국제학생회가 앞으로 지금 한 20개 학교에 지금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, 그 앞으로 또 미래 계획도 많이 있으시죠? 네, 저희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각 나라로 귀국한 학생들을 섬기는 일들도 올해 7개국째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네팔, 몽골, 베트남, 중국, 말레이시아, 미얀마 이렇게 해서 7개국을 진행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국에서 선교사님이나 각 ISF 지부장님들과 잘 연결돼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신앙의 자리나 또 각국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저희가 지도하고 돌아보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한국 외에 그 일곱 나라에서 지금 학생들이 한국에 왔던 학생들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 주시는 건가요? 예,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학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네팔의 ISF 지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. 네.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간 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또 상담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. 네. 네. 요즘은 한류 바람 때문에 그 아시아권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로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. 아, 예,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네팔에서도 많이 오죠? 네. 네팔도 있고요. 각국에서 많이 오고 있죠. 네.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께서 혹시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면 계속 그 선교지에서 그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게도 할 수 있고, 역으로 또 선교지에서 정말 이렇게 아끼던 학생들이나 또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 올 때 특별한 섬김이 필요하다 하면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잘
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네. 그럼 양쪽으로 네네. 예, 간 사람은 선교지에서 케어해 주시고 네네. 또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어 하거나 보내야 될 사람들은 네네. 우리 ISF로 연결을 하면 예, 케어를 해 주실 수 있고요. 네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는 어느 정도 그 단체의 어떤 조건이나 그 위치가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일을 하시나요? 아, 저희가 2012년에 그 외교부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네. 외교부의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공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네. 그러면 뭐 우리 정부에서 이미 인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그냥 종교적인 아니래도 네. 케어해주는 그 네. 일을 하는 거로 인정을 받고 시작을 하셨군요. 예, 예. 아, 네. 그렇군요. 예, 그럼 지금 뭐 20개 그 학교에서 지금 하신다는데 대략 뭐 그냥 케어해주는 학생들 나라의 배경이나 숫자는 어느 정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?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보면 각 한국유실이나 여러 행사를 통해서 연간 한 1,000명 이상의 유학생들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이, 많군요. 네네. 네, 그중에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뭐 비율을 따져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가 될까요? 네, 뭐 지금 글쎄요, 저희가 이제 씨 뿌리는 작업으로 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각 캠퍼스마다 그 통계를 내보면 그래도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이렇게 4~5%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네. 예, 그러면 20년 되셨다 그랬죠? 9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네. 내년이면 네. 네, 그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. 그동안 뭐 이렇게 국제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동안 특별히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아까도 말씀을 일본 사람을 해 주셨지만 네. 전략적으로 어떻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조금 더 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. 실제로. 아, 네.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접촉점을 마련하고 만나고 있지만 그중에 이제 구도자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특별히 리더로서 세워야 할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잘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해서 보내면 그들이 그 나라의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리더 중심으로 특별히 크리스찬 중심으로 네. 네, 좀 더 사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네.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그들 유학생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연결들을 시작하시나요? 저희가 처음에는 각 서울대를 비롯해서 중앙 동아리, CCC나 IBF처럼 동아리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네, 홍보를 부탁드리기도 하고요. 네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네. 예.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들이 그 케어를 해주는 분야에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쉽게 이제 실제 안내를 해주거나 네. 뭐 이제 그런 일도 한국을 가리키는 것 외에도 네.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. 네. 그래서 일단 ISF에 오면 친구를 만들고요.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. 일단 어학도 되고요. 언어도 네. 되고요. 그리고 여행도 되고요. 또 생활의 정보도 나눌 수 있고요. 그래서 저희는 그 ISF 코리아를 통해서 일단 친구 우정 사역을 중점적으로 네.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네. 그러면 뭐 아무래도 좀 재정이 들어가겠네요. 그분들 섬기려면은 이런저런 비용들이 좀 들 텐데요. 그렇지만 저희가 저 해외로 이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땅에 오는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. 예를 들면 학교 식당에서 뭐 식사를 나누거나 또는 뭐 커피를 마시거나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면 참 소액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네. 듭니다. 네네. 예, 그래서 뭐 큰 프로젝트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이게 좀 쉽게 시작이 될 수 있고 네. 또 할 수 있는 거군요.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기업이나 네. 아니면 또 후원 교회를 통해서 명절 뭐 행사
를 열어주기도 하고 또 캠프를 열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 문제는 또 후원 협력 기관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. 네. 네네. 자, 이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혹시 연결을 하고 싶어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저희 그 www.isfkorea.org를 방문하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.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글을 남길 수 있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. 네, 네. isf.org요. 네, 하셔도 되고요. 또 isfkorea@empas.com이 저희 그 메일인데요. 네. 그 메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면 전화번호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 그 사무실 전화번호는요. 저희 국가번호가 8이니까요. 2051-7040번입니다. 네, 다시 네. 한 번만. 네, 국가번호 822-2051-7040번이 저희 ISF의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. 네, 네.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좀 더 이 ISF 그 인터내셔널 그 스튜던트 펠로우십이라고 국제 학생의 유학생들 대상으로 좀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전복진 장로님, 네. 예, 앞으로 혹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더 많이 이제 섬기게 되실 텐데 뭐 특별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좀 있으신가요? 그 큰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제 차차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어떻게 이뤄나갈까를 좀 늘 깨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전 장로님의 그 주업이 설계라고 그러셨던가요? 설계도 하고요. 네. 건축 내장재를 이제 판매하고 유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관한 거군요. 네네. 네. 그래서 뭐 앞으로 그쪽 전망을 이게 좀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한국의 상황에서 그런 내장재라든지 이런 사업 전망은 좀 어떠신가요? 예, 지금 그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이 2020년 정도 되면 한 42조 정도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크네요. 지금 현재 그 대기업에서 거의 다 그쪽으로 지금 매진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사업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우리나라 그 내장재의 그 사업이나 자재 수준은 어떻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? 국제적으로 볼 때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저희 전에는 저희가 건물을 짓 때 뭐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못 쓰고 그냥 건물 자체를 우선 지었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요즘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에서의 그 습관 때문에 분양이 그 잘 안 되면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요. 좀 더 좋은 자재, 좀 더 쾌적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분양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더 한국이 발달되고 좋은 자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혹시 뭐 또 이런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내장재 같은 게 원자재가 외국에서 뭐 필요하고 수입하고 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어느 선교사님이 원하실 때 가능할까요?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현지에서 좋은 목재라든지 예, 예. 원재료 같은 거요. 예. 예. 예,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원목 같은 것도 수입이 가능하신 건가요? 예, 예. 네. 그러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재료를 뭐 한국에 좀 좋은 원목이라든지 재료 같은 거 좀 수출하고 싶으면 그런 것도 연결이 가능하시군요. 예,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네. 예, 그러면 우선 오늘 우리 좀 선교 비즈니스 쪽으로만 저희가 전문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또 정보를 주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특히 내장재 같은 거 아니면 뭐 원목이나 이런 걸 수입을 수출을 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 한국에 좋은
그런 내장재도 그 외국에 이렇게 수출도 하시겠네요. 네네. 네. 그럼 현재 그 어느 지역에 뭐 한국 것이 좀 이렇게 좀 각광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요? 아직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. 지금 여러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도 뭐 한국 것이 아무래도 동남아 쪽에는 많이 이렇게 통하겠죠? 예, 아무래도 통할 수는 있는데 가격적인 면이 동남아가 좀 약하기 때문에요. 그런 부분이 약간 애로점들이 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업을 또 주셨으니까 예,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요. 하여튼 두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 두 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몰랐던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축복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끝으로 우리 임영경 간사님,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이런 사역의 중요성이나 또 연결하기 원하시면 또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세계 곳곳에서 정말 그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고요. 또 그 주변에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섬겼던 학생들 중에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교사님 계신 지역에 있는 여러 곳과 연결시켜서 좀 귀한 협력을 좀 나누고 싶고요.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선교사님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 네, 우리 전 장로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본국에서 많이 기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협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한국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150여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국에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겨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우십 국제학생회 ISF에 대해서 저희가 전복진 장로님 그리고 임현경 사모님 간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. 우리 해외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잘 생각하시고 좋은 연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.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.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